한병원 그룹 원장 정근입니다. 코로나 부스터 접종이 필요할까요? 코로나 초기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맞지 말아야 하나 어느 것이 좋을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슨 백신이든 빨리 맞아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 이제 2차 접종을 한 지 석 달 내지 넉 달 4개월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스터 백신 빨리 맞을수록 안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해서 폐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에서 숫자가 점점 증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시간이 걸려서 증식하지만 우리 몸도 따라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액에서 항체 형성을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게 되죠. 그러면 바이러스와 함께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면 바이러스에 이기는 것이고 우리 몸의 항체 생산이 약하다면 바이러스에 지게 되면서 후유증을 남기게 되거나 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서 생성된 면역 항체와의 전쟁인 것이죠.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 즉 6.25 전쟁 때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군의 침입으로 낙동강까지 점령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백신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 중에 감염성이 없는 항원만 뽑아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백신이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백신을 바이러스로 착각을 해서 싸우게 되고 싸우면서 우리 몸의 혈액 내에 면역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항체가 생성된 후에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항체와 또 T세포가 즉각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신 예방 접종은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휴전선에 훈련된 군인을 잘 배치해서 나라, 우리 몸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석 달, 넉 달, 3, 4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항체의 수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와 싸울 우리 몸의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이미 항체를 만든 기억 경험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항체 생산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처음 무방비 상태의 감염시보다는 훨씬 빠르게 면역 형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즉 전방의 군사가 일요일 하루 휴가를 갔는데 잠시 면역이 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시 복귀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약간의 공백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3, 4개월 지났으니까 부스터를 맞아야 되느냐? 관심이죠. 맞아야 되는 것이죠. 관심은 부스터 샷 맞아야 되는데요. 백신을 주사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우리 혈액 내의 항체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백신 주사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면역이 이렇게 약해진 시기에 백신을 추가로 맞게 되는 것 이것이 부스터 백신인데요. 즉시 항체를 생산해서 혈관 내에 많은 양의 항체가 저축이 되는 것이죠. 이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즉시 많은 양의 항체가 공격하게 되고 바이러스를 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부스터 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스터 백신은 휴전선에 훈련된 군인을 더 많이 특공대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탱크까지 배치하게 되면 더 안전하죠. 바이러스 침입 시에 즉시 철저한 방어벽을 형성해 놓는 것이 부스터 백신 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겨울마다 독감 백신, 일반 독감이죠. 백신 예방접종을 맞게 되죠.
그래서 매년 항체를 형성하는 예방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스터 백신도 우리 몸에 코로나 항체가 줄어들게 되면 즉시 항체 형성을 시키도록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주사도 필요한 위드 코로나 시대인 것이죠. 저도 의사로서 저번 주에 부스터 백신을 팔에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 약간 팔이 조금 불편하지만 전혀 다른 증상 없이 안전한 것이죠. 부스터 백신 맞고 올해 또 건강하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갑시다. 화이팅!